저희 그 밸류 시스템은 지난 올해 2월달부터 저희 그 로봇 어드바이저에 관련한 법적 규제에 관한 부분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는 2월달부터 시작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로봇 어드바이저의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 회사에 저번 달에 들어온 금액이 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오늘 들어온 것도 한 200만, 2천만 불 정도 되는 거죠. 시장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 점 등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년간 이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을 기다려왔고, 어떤 부분으로 국내 환경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해외 사례들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밸류 시스템은 2009년도에 데이터 사이언스 팀으로 설립이 됐고요. 2016년 2월 달에 아이로봇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런칭 이후에 한화 한 2,700억 원 정도를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하면 그 블랙 리턴 모형을 이용해서 ETF형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에서 몇 단계 더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지펀드 형태를 로봇 어드바이저 형태로 전환한 로봇 어드바이저 알파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품으로 출시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달에 한 1억 달러 정도 들어온 현황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ETF형과 헤지펀드 형태를 합친 형태가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저희는 그 보험 은행을 포함한 로봇 어드바이저를 만들었습니다. 보험은 안전빵이라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한국 사람들은 안전빵이라고 아는데, 안전빵이라는 그 보험 로봇 어드바이저를 만들어서 이 로봇 어드바이저 하나의 분야로 앱을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P2P 그 대출을 하나의 로봇 어드바이저의 수익률 상품으로, ETF 대신에 수익률 상품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로봇 어드바이저의 미래, 지금 현재가 지금 이러고 있다. 우리 시스템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로봇 어드바이저는 결국에는 금융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로봇 어드바이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게, 어떤 금융상품이든 해나가는 게 우리의 주된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어드바이저의 여러 가지 그 자산 관리 부분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의 로봇 어드바이저는 그 에셋 매니지먼트다. 에셋 매니지먼트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상품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P2P 랜딩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크라우딩 펀딩 혹은 인터넷 뱅킹까지 포함시키는 어떠한 상위 개념의 로봇 어드바이저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로봇 어드바이저의 그 그로스가 연간 65% AUM이 증가하고 있고요. 투자 금액도 146%씩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저번 달에도 한 30억 정도를 투자받았고, 이번 달에도 한 1,000만 달러 정도 투자받을 예정이니까, 이러한 투자 금액과 그다음 AUM이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거 베러먼트나 웰스프런트 관련된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80%씩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희가 현재 볼때 로봇 어드바이저의 올해 연말 저희 회사만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7억 달러 정도를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 말 정도에는 한 3조 원 정도가 우리 회사의 로봇 어드바이저로 들어올 걸로
우선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많겠죠. 우리나라는 뭐 보시다시피 뭐 쿼터백도 있고요. 그다음 뭐 에임도 있고요. 뭐 몇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단계의 로보 어드바이저 혹은 ETF형의 로보 어드바이저에 우선 머물고 있다. 우선 ETF 그다음에 헤지펀드, P2P 대출을 다 포함한 로보 어드바이저로 나아가야 훨씬 더 상품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혁신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인공지능 팀이 우선 존재하는데 뭐 안전빵 보안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IBM 시스템을 뭐 여러 가지 배우고 있는데 뭐 제안을 할 때도 로봇 어드바이저가 제안을 할 수 있는 혹은 보험 상담사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혁신할 수 있을지 굉장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나가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뭐 카이스트 연구팀하고 계속적으로 우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일 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의 그 세 가지 형태의 매매를 해왔습니다. ETF형과 헤지펀드. 헤지펀드에 관련된 수익률도 지난 4년간 111%, 지난 3년간 69%, 지난 1년 수익률은 18%. 지난 4년간 시장이 아무것도 안 올랐는데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헤지펀드형 로봇 어드바이저에 자금이 우선 쏠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ETF형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봇 어드바이저는 뭐 기존의 뭐 고액 자산가들의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등이 접근성 부분 등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올해 말 정도에는 비대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지난 몇 개월간 이룩했던 성장의 성과보다도 한 3, 4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로보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경쟁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국내에만 포함된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은 참 신기하게도 ELS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ELS가 무려 70조나 판매됩니다. 1년에. 70조가 판매되죠. 1년에. 이러한 ELS가 지금 굉장히 소비자 경험을 안 좋게 하고 있죠. 낙인이 됐다 뭐 됐다 하면서 ELS는 뭐 ELS 구조를 살펴보면 보통 5에서 7% 정도 그 다음에 손실은 마이너스 50% 이상이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70조가 판매되고 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제가 볼 때 1차적인 목표는 ELS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로보 알파의 경우에는 뭐 10% 초과분의 수익, 그 다음에 최대 손실을 마이너스 15% 정도로 한정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ELS보다 훨씬 뛰어나고 안정성도 ELS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으로 해도. 제가 볼 때 이 시장의 10%는 충분히 2년 안에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것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은 뭐 KB 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로 전환하고 있는 첫 번째 시기라는 점 등이 뭐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LS가 70조 팔렸다고 생각하면 외국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국내 환경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서 전반적인 금융 환경, 금융 소비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 등이 분명 존재하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그 로보 어드바이저의 뭐 자산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섹터별로 가치주, 성장주, 뭐 배당주 이런 거에 배분을 하고요. 종목의 개수 등을 배분을 하고 뭐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아이로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ELS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랩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신탁구에서 뭐 그 ELS를 팔다가 너무 손실이 많아지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신탁형 자문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를 하는 형태로 중간 단계, 하이브리드 형태겠죠. 뭐 완전히 비대면 계약으로 가는 형태 대신에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신탁과 랩 형태로 중간 단계를 밟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고요. 뭐 한 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글로벌 알파, 그 다음에 글로벌 자산 배분 두 가지 형태가 진행이 되고요.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서비스하는 건 US나 차이나, 그 다음 홍콩 스탁으로 이루어진 상품 등이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중국에 관련된 주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ETF형, 그 다음에 헤지펀드에 관련된 주식형의 이러한 그 주식 그 아이로보 계좌에 이러한 종목들의 수익이 났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뭐 마감하기 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금융이 들어올 때 물 밀듯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미래에셋이 컸을 때 30조가 뭐 1년 안에 들어왔죠. 2010년도에 자문사 열풍이 불 때 뭐 한 20조 원, 30조 원이 1년 단위로 몰아쳤습니다. 작년에는 그 롱숏 ELB라고 해서 그쪽 자금에 한 15조 정도 자금이 딱 몰렸죠. 제가 볼 땐 올해, 내년까지는 그 로보 어드바이저에 굉장한 자금이 몰려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의 현재 현실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어쨌든 간 그 자산 배분형 모델이기 때문에 적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펀드형 상품에 비해서 뭐 안정성이 우선 좋기 때문에 여러 해외에서도 충분히 여기 들어와서 뭐 국내 자산 20억 정도의 자본을 투자할 수 있으면 바로 뭐 허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경쟁하는 좋은 그 로보 어드바이저의 경쟁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말을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퀘션, 예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게 되면은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하고 헤지 펀드하고 리스크 버서스 리턴에서요. 그거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찾아내셔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 에셋 앨로케이션 하고 나서 쭉 그거를 어댑티브 어저스먼트 하십니까? 그게 한 가지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이제 페이먼트 프로세싱에서 일하는데 1조라는 돈이 들어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fee는 똑같이 100베이스 포인트고 뭐 0.7% 정도인데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게 3조 정도가 들어오는 거로 하게 되면 한 300억 이익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fee는 알파형 같은 마이크를 대주세요. 알파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fee가 비싼 편이에요. 그러면 ETF형은 저렴한 편이고요. 첫 번째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에 대한 질문하고요. 그걸 네. 콘스턴틀리 애답테이션 하시는지 어저스트 하시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돈의 양이 큰 이유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세 번째는 그 에쿼티 링크드 시큐리티하고 이거하고 그 사이버스 팀이란 거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 질문을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오케이. 네, 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어댑티브 어저스먼트 하십니까? 네. 에셋 앨로케이션 하고 나서 네? 시간이 쭉 바뀌게 되면 바뀌잖아요. 네. 바뀝니다. 때문에요. 네. 그 어댑티브 어저스먼트 계속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네.
그 페이먼트 인더스트리하고 이쪽의 아이로보 인더스트리를 보게 되게 되면요. 네. 이쪽 돈의 양이 거의 한 100배도 큰 것 같은데 그 네. 돈이 그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돈이 큰 이유요? 네. 그 들어오실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엄청 큰 아, 이유가 네. 지금 뭐 우리나라 ELS 손실 봤죠. 펀드 손실 봤죠. 자금이 다 갈 데가 없어요. 아, 돈의 흐름이 네. 그쪽밖에 없군요. 지금 현재 금융 상품에 한번 가보세요. 만나 보시면 팔 상품이 없다고 해요. 아, 네, 그럼 네, 세 번째 질문은 네, 네. 에쿼티 링크드 시큐리티를 디자인할 때 다 비슷한 방법을 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하신 아이로보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보통 ELS보다 더 우수한지 직관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디테일은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네. 우리가 에피션 프론티어 컨스트럭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의존하겠지만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ELS보다 훨씬 수프리의 퍼포먼스 보이는 이유가? 아, 우선은 그 주식 그 선택 프로세스가 저희가 뭐 자회사 헤지펀드도 있으니까요. 헤지펀드 형태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포지션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ELS는 ELS 나름대로 상품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 네. 에쿼티 링크트 하고 네. ELS하고 네. 그다음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하고 네. 디버시파이를 잘 하실 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 ELS보다는. 네,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저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거는 ETF 자산 배분형의 1단계에서 벗어나서 주식으로 치면 헤지펀드랑 뭐 헤지펀드 개념을 지금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은행 쪽으로 지금 그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답변 잘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